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아침 개장 전 시황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해외시장부터 한번 챙겨보자면요. 다우존스 2.17% 하락, 나스닥 1.55% 하락, 반도체 지수도 1.95% 하락, 독일도 2.56% 하락한 해외시장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다우존스가 하락 추세 초입으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좋지 않다, 반드시 올라야 된다 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좋지 않아요. 나스닥은 그나마 한 단계 레벨업 했던 상황이니까 지지권에서 아래꼬리 땡기면서 약간 반등 시도도 나왔습니다만, 추가 하락에도 일단 나스닥은 비빌 언덕이 좀 있는데요. 8243 라인 여기도 지지권 역할을 할 테니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만, 이제 다우존스와 독일의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하락 추세 전환 실패하고 다시 하락 추세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좋지 않아요. 자, 뉴스 여러분들도 전에 들었겠습니다만 미중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발병에 대한 부분 중국에 책임 있다, 그리고 1차 무역 협정 한 부분 반드시 지키는지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얼음장을 놓고 있거든요. 이에 중국도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저께 제롬 파월 FED 의장, 연준 의장이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 우려하는 발언 했다 그럽니다. 매우 불확실하고 심각한 하방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 바이러스 잡힌다 하더라도 경기 회복 속도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화웨이의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했던 부분 1년 연장 행정명령을 다시 1년 연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미중 간에 마찰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거든요. 상당히 전세계 이목이 화웨이 제재를 풀 것인가 여부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행정명령 연장함으로 해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재개장했습니다. 재개장했는데요. 일단 출발 상황은 좋네요. 마감 5시에 미국 시장 마감하고 6시까지는 선물 시장은 열려 있거든요. 반등 시도 좀 나왔었고요. 지금 현재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렇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 2시간 남았으니까 그 2시간 동안 얼마나 빨리 좀 회복하느냐가 우리한테 데미지를 조금 덜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추가 감산 사우디가 하기로 발표했고요. 그러한 상황을 OPEC 플러스 국가들에게도 유도를 해보겠다, 이런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일은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만기일인데 누적 포지션을 보자면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선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은 상방향이라 그랬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시장을 땡길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두 개 주체가 상승 방향으로 일단 베팅을 해놓긴 했어요. 개인은 하방입니다. 자, 다만 선물을 제외하게 된다면 양매도로 외국인은 지금 그죠 포지션 잡고 있고, 연기금은 상방으로 잡고 있습니다. 개인도 약간 상방. 자, 이 부분 좀 어려울 테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옵션을 양쪽으로 매도를 때려놨기 때문에 상승을 제한시켜야 돼요. 하락도 제한시켜야 되고요. 일정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한 달여 동안 그냥 여기 안에서 박스권 잃었죠. 외국인이 옵션은 양매도 전략을 쓰면서 그냥 안에 가둬놨으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약간 있어요. 자, 무슨 변화? 콜 옵션 매도 위주로 때리던 것 어저께 대량 매수로 환매수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오늘 상방향으로도 쏠 수도 있다, 그죠? 어저께 지수 올리면서
지수 올리면서 콜 매도 때린 것을 청산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뭔가 콜 매도라는 것은요, 오르면 안 되는 구조거든요. 콜 매수가 올라야 수익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거 어느 정도 땡겨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자, 콜 옵션도 이것은 또 알 수 없어요. 이게 차월물에 대한 신규 매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간략하게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죠? 콜 방향으로도 매수를 해줬고요. 전일. 풋 옵션은 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닥터K가 상방이다, 상방이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왔지 않습니까? 누적으로 선물 포지션이 8만 1000계약, 물론 탑은 8만 6000계약 정도인데 조금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방량을 구축을 해놓은 상황을 없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정도까지는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정도까지는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연계되어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ETF 물량이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는 미국 시장 어저께 미국 시장이 낙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견조하게 끌어당기는 모습이 이유를 찾기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옵션 만기일 때문이라 그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황 좀 잘 지켜보시고요. 과도하게 옵션 만기 물량이라든지 옵션 포지션 때문에 끌어당긴다면 금요일날 조심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동성 계속 확대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자면 연기금이 전일 매수해주면서 코스피 상승의 역할을 좀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뭐 소폭 매수로 마감 됐습니다만 연기금은 좀 매도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초강세를 보였던 업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차전지 섹터입니다. 2차전지 섹터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삼성전자를 반등시키고 하이닉스를 눌려놨습니다. 자, 어제는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전일이죠. 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적당히 좀 눌러놓은 상황이고 나머지 섹터 돌아가면서 슬슬슬슬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고 있는 듯 했는데 이제 미중 간에 마찰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외국인이 방향 선회를 하면서 하방으로 포지션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포트폴리오 계속 구축해 나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우리나라한테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일은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종목들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최근에 주도주를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NHN 그리고 게임주의 NC소프트, 그죠? 상당히 강세 보였던 그런 요즘이고요. 핀테크가, 그죠? 온라인 결제 이 부분이 주도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네이버, 카카오, NHN과 같은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게임 앤드 인터넷 관련주, 자, 핀테크라 명명해도 무리 없어요. 그리고 언택트 내지는 온라인 결제 부분에 있는 이러한 섹터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IT 우량주는 묶어놓고 나머지를 순환시키면서 올라가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크게 코스피는 박스권을 이룬 상황이었고요. 코스닥은 강하게 랠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따라가기에도 애매하고요. 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 있는 종목군들 보시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애매하고, 네이버도 그렇고요. NHN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그렇고요. KG 이니시스 나이스 평가 정보 다 나와. 더존 비전. 더존 비전은 MSCI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가기도 애매하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최근에 또 폐기물도 제법 많이 올랐어요. 폐기물.
기존의 대형 우량주에 집중해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에 상당한 비중을 실어놓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좀처럼 수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눌러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좁은 박스 안에 가둬놓고 지수는 컨트롤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전일 강세였습니다. 셀트리온 매수도 들어갔고요. 21만 3천원에 매수 들어갔고, 전전일 계속 추가 매수 했던 상황이고, 코로나 진단키트 6월에 출시 예정이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코로나 치료제 7월부터는 임상실험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쟁이 5개국에서 5개사의 다국적 기업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뒤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들 있고요. 3사 합병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한 흐름입니다. 추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 일단 다시 매수 들어간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호할 것이 됐는데요. 92,000원 돌파했습니다. 98,000원입니다. 92,800원입니다. 정정합니다. 모양 괜찮은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 째부 들어와요. 셀트리온 제약도 초강세 보이면서 전일 이거 신고가 맞죠? 신고가 아니고 단기 신고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전일 상당히 셀트리온 삼행제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추가로 상승 여력 충분히 있으니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종목은 따라가기 힘들어요. 너무 지금 가격이 높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고요. 셀트리온은 적당하니 21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한 21만 원 선 정도, 21만 천원 선 정도만 잘 지켜낸다면 무리 없는 상황이니까 분할 매수 대응하는 것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전에 여기 푹 빠지면 매수한다며 시나리오 1입니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은 만약에 많이 쳐지면 땡큐하고 사 들어가겠다. 시나리오 2는요, 생각보다 안 쳐지고 위로 20위로 올라탔거든요. 매수에 들어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죠? 그게 말 바꾸기라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말 바꾸기 아닙니다. 그죠? 매수에 들어갔다.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IT 전기전자를 외국인들이 또는 기관들이 눌러놓고 바이오 섹터 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조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들어갔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내지는 신규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20일 지지하는 권역에서 반드시 분할 매수 하시라 라는 의견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적당한 상황이니까 반복합니다만 미국 선물이 반드시 반등을 좀 해줘야 되고요.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이 많이 흔들리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 체크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좀 해보시고요.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